내가 본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그가 할 수 없지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공한 부자들처럼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걱정해서 결과적으로 부를 이뤄내지 못한다. 그들은 없는 돈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돈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붙지 않는다. 돈을 버는 일은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달려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 이 성공 철학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하지 않은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뤄낸 큰 성과는 생각의 습관을 바꾼 것이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내가 쓴 책들이 그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책들을 쓰기에 앞서 먼저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내 마음이 긍정적인 점에 집중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폴레온 힐.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책을 증정해줘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워낙 나폴레온 힐 저자분을 좋아해가지고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성공학 강의를 기반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폴레온 힐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래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지은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이자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저자이다. 제가 이 책을 리뷰했었잖아요. 제가 태그를 적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카네기의 제안으로 1908년부터 20년간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했고 이 과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성공 원리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다양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고수한 원칙을 전하는 최고의 강의로 꼽힌 나폴레온 힐 마스터 코스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으로 출간되었다. 이 분이 20년간 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성공한 원리를 책으로 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책을 내신 후에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가다듬고 덧붙였겠죠. 그래서 제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도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이 정말 방대한 양을 담고 있고요. 여러 그 성공학 서적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이 책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거의 4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뭐 시크릿이나 아니면 다른 성공학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성공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자기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꼭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 명확한 목표, 2장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3장 마스터 마인드. 이 3장 마스터 마인드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그 마스터 마인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세 명의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3장은 실행하는 믿음. 5장은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 6장 후광 가는 성품.
7장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 제가 이 7장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 7장에서 다른 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장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8장 긍정적인 마음 자세, 9장 자제력, 10장 열정, 11장 정확한 사고. 제가 이 장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감정이 아닌 정확한 사고의 기초에 사실을 분석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사고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되게 안 되는 거거든요. 12장 집중력, 13장 역경으로부터 배우기, 14장 창조적 비전과 상상력, 15장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16장 습관의 힘, 17장 시간과 돈의 관리. 이렇게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 장마다 하나의 책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주제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에서 각 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는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7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7장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장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 1. 명확한 목표. 명확한 목표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자기 주도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인생에 걸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면 당장 올해 당신이 원하는 것부터 찾아라. 목표는 지나치게 높지 않게, 그리고 지나치게 멀게 세우지 않도록 하라. 자기 주도적인 삶의 시작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왜 목표를 바라는지,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 달성으로 이루는 소득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얼만큼의 성공을 원하고 그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마음을 정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사회적 위치와 더 많은 돈을 바라지만 명확하게 어떤 사회적 위치인지, 얼마큼의 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원하는지를 목표로 세우지 않는다. 2. 충분한 동기. 충분한 동기는 명확한 주요 목표를 끊임없이 실행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주요 목표 달성을 자극하는 동기가 하나 이상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동기가 강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더욱 주도적으로 실행에 나서기 쉽다. 자신이 가진 것이 작든 크든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성공의 첫 걸음이다. 물론 이 첫 걸음은 당신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떼야 한다. 3. 마스터마인드 연합. 마스터마인드 연합은 큰 성공을 위해 필요한 힘을 구할 수 있는 협력체이다. 당신에게 협력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라.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록을 만들어보라. 특히 보통 이상의 성공을 꿈꾼다면 당신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마스터마인드 연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연합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연합이 되고 싶다는 충분한 동기를 그들에게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최소한 한 명이라도 당신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찾는 것이다. 4. 자립심. 자립심은 명확한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당신에게 얼만큼의 자립심이 있는지 살펴보라.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이 자립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명확한 목표를 가졌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지, 얼마큼 큰 목표인지 신중하게 평가해보라. 명확한 목표가 없거나 현재까지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자립심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5. 자제력. 다섯 번째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정신을 관리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힘인 자제력이다. 우리는 언제 가장 자제력이 필요할까? 상황이 어려울 때, 전망이 좋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목표를 이룰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의지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에서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저런 불평과 핑곗거리를 늘어놓는 대신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할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6. 인내력. 다음은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인 인내력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결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의지가 약해질까? 대다수 사람의 마음은 시작하기도 전에 약해진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만 했다가 시작도 못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용기 내어 시작한 대다수의 사람도 첫 번째 반대에 중도 포기해 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버린다. 인내력은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서 기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동기, 다시 말해 불타는 열정이다. 동기가 되는 불타는 열정이 우리의 인내력을 키운다. 7. 상상력. 다음은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상력이다. 통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상상력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상상력은 놀라운 것이지만 통제하지 않고 명확하고 건설적인 목표로 유도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8. 의사결정. 다음은 신속 명확한 의사결정 습관이다. 당신은 신속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사실이 구비되어 있을 때 신속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없다면 당신은 빈둥거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일피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며 자기주도성이라는 삶의 필수 요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신속 명확한 결정이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하고 정확히 무엇을 할지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꾸물거리며 시간을 낭비한다. 9. 사실에 근거한 의견 제시. 아홉 번째는 짐작에 의한 의견 제시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의견 제시다. 당신이 사실에 근거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짐작으로 행동에 나서는지 돌아보라.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세우기에 앞서 반드시 사실을 먼저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말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 또는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근거해 의견을 세워야 한다. 10. 열정. 다음은 원하는 때에 열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열정은 어떻게 일으켜야 할까? 당신은 열정을 행동으로 나타내기에 앞서 열정의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한다. 그리고 열정의 마음은 명확한 목표와 동기에 의해 촉발되고, 촉발된 열정의 마음이 말과 얼굴 표정으로 행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행동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와 불가분의 관계다. 위대한 리더, 기업가라면 아마도 내면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열정을 표출할 것이다. 그들은 열정을 있는 그대로 발산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적시에 열정의 스위치를 켜고 적시에 끄는 절제된 열정이 중요하다. 11. 정의감. 다음은 정의감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할 것이다. 12. 관용. 다음은 관용, 즉 열린 마음이다.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할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당신이 진심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매우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 13. 보수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보수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은 분명 자기주도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다. 보수보다 많이 일해주기를 누구도 당신에게 기대하거나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겼을 때 가장 크게 유익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중 하나다. 자기주도적인 실행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훌륭하게 하는 것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꾸준히 습관으로 한다면 보상 증가의 법칙에 따라 조만간 당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쌓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보상은 당신이 한 일보다 더큰 보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보수보다 더 많이 일하는 성공의 원리를 실천하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14. 요령 있는 말과 행동. 왜 요령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결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는 한 번도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부탁했다. 이렇게 해주겠나? 자기 분석은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다.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부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점검한다.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자기 주도적인 삶의 형태다. 자신이 먼저 주도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 정직해지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지 아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당신의 발전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당신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하고 분석해서 그들에게는 있지만 당신에게는 없는 것을 찾아라. 당신보다 앞서 나서는 사람들, 당신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15. 경청. 당신은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사람인가? 대화에서 자기 주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화 상대방에게 똑똑한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내보일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말을 하게 하면 당신 마음속의 생각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경청과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대화에서 자신이 할 말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할 말만 더 많이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을 기회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보다 말하기에 집중한다. 기회는 말할 때보다 들을 때 온다. 16. 관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바로 작은 디테일의 힘이다.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나쳤거나 굳이 세세히 관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훌륭한 기업 임원, 리더, 그리고 개인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단지 기존에 관심이 있던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데 머물지 않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것 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작은 것들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17. 투지. 최고의 리더는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며 패배는 다음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믿는다. 당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투지가 있는가? 18. 분노하지 않고 비판에 맞서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비판을 해달라고 청하곤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 최소한 당신의 주요 목표와 관련해 따뜻한 비판을 해줄 사람들이다. 나는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길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비판을 청한다. 당신에게는 우호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비판이다. 나는 그런 비판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모습과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은 같지 않다. 당신에게는 비판과 분석이 필요하다. 당신이 고쳐야 할 점들을 지적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고칠 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고치지 않으며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제안이나 비판을 참지 못한다. 자신이 하던 방식들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낸다. 하지만 우호적인 비판에 분노로 대응하면 자신에게 큰 손해일 뿐이다. 19. 식습관, 음주, 사람들과 어울릴 때의 습관. 여기는 15장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 신의. 신의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가장 먼저 꼽는 덕목이다. 신의를 지켜야 할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없다. 당신이 영리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 될수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밤이 가면 반드시 낮이 오듯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될 수 없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라. 당신 자신에게 신의를 지켜라. 당신 자신과 당신은 절대 따로 살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신의를 지키면 친구와 동료들에게 신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 21. 솔직함. 당신은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22. 아홉 가지 근본적인 동기. 안전의 욕구, 경제적 이득, 사랑, 성적 욕망,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 두려움, 복수심, 몸과 마음의 자유, 창조에 대한 욕구, 이 동기들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모든 동기의 기본이 된다.
23. 매력적인 개성. 매력적인 개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매력적인 개성은 개발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각 성격 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평가하면 주관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배우자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평가를 부탁해야 한다. 이처럼 당신의 개성을 매력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는지 살펴서 고치도록 하라.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점검하던가 솔직하게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하라. 24. 집중력. 다음은 한 번에 완전히 한 가지에 집중하는 집중력이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도중 엉뚱한 길로 이야기가 새지 않도록 하라. 설명을 시작하면 기승전결에 따라 본론을 지나 결론에까지 이르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사항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어느 것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말, 생각, 쓰기, 가르치기 등 무엇이 되었건 자신이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에 온전히 집중을 잘하는지 점수를 매겨보라. 무엇을 하건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라. 25. 실수에서 배우기.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으려거든 아예 처음부터 실수하지 말라.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의 수치지만 두 번 속으면 당한 사람의 수치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6.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책임지기. 당신의 부하 직원이 실수를 범할 경우 책임이 있는 쪽은 부하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좋은 리더, 훌륭한 운영진일 수 없다. 당신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다면 주도적으로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이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책임과 감독하에 있는 직원이라면 그의 실수는 당신의 책임이다. 27. 사람들이 장점을 인정해 주기. 다른 사람이 응당받아야 할 관심을 가로채려 하지 마라. 그가 일을 잘했다면 전적으로 신용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그가 잘했을 때 등을 한 번 더 두드려준다고 해서 그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람들을 추켜 세우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나친 칭찬은 좋은 것이 아니다. 28. 황금률의 적용.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황금률 적용이다. 다른 사람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다른 사람과 업무 또는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라. 그러면 언제나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9.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자세 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30. 온전히 책임지기. 다음은 맡은 일에 대한 온전히 책임지기다.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변명하지 않고 핑곗거리를 대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핑계대기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만들어낸다. 만약 이들이 변명거리를 만들고 변명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의 반만이라도 일을 제대로 하는 데 쓴다면 삶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이다. 결과, 즉 성공이다. 101마디 변명보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성공에는 설명이 필요 없고 실패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31. 소망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기. 마지막은 소망하는 것에 마음 집중하기다. 동시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매일 주도적으로 잘하는 일 중 하나가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 속기다. 수많은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매일 열심히 이 일에 매달린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결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얻는다. 자신이 원하지 않던 결과를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주파수를 부정적인 것에 맞춘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부정적인 걱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해보라. 바라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떠올리는 대신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주 떠올려라. 소망하는 것에 마음의 주파수를 고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미래에 대한 꿈, 계획, 목표가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주파수로 고정해 줄 것이다. 아, 이렇게 7장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에 나온 31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더십과 주도성뿐만이 아니라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그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장의 내용만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자신의 몸에 체득을 하고 실천을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